신기하다, 5만원. 파지 어르신들을 도우려고 5만원을 인출했다. 네 분을 돕고 한 분은 못 찾아 못 데리고 집에 왔다. 그런데도 하루 만에 5만원이 입금됐다. 수업이 더 생긴 것이다. 정확히 드리려고 찾은 만큼 들어와서 너무 신기했다. 사람들은 그저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성경은 뿌린대로 받는다고 말씀하신다. Reap what you sow. 때로는 말 거는 게 부끄럽고 내가 뭐라고 개인이 이렇게 하나 싶고 때론 그만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상서로운 분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더 열심히 길에 나가야겠다. 일부러 낮에 한번 밤에 한번 나가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아 행복하다. 16기 상철에 매료된 사람들. 16기 상철에 매료된 사람들이 요즘 많다. 왜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나 얘기 나누다 반쪽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의 말투 때문인 것 같다고. 그는 감정 폭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가치관이 담긴 생각을 조곤조곤 얘기하고 수많은 명언을 남겼다. 자식을 낳는 건 생로병사를 주는 거라서요. 오빠고 언니인데 사과해야지. 사과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별 뜻 없이 한 것 같은데 그걸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 욕해줄 순 없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남의 말이 뭐가 중요해? 내가 당당하면 됐지. 전 그런 성격 좋아하거든요. 남에게 영향받지 않는 사람. 아까 보니까 발표 때 떨지도 않으시던데. 부모님이 전 자식보다 중요하거든요. 겸손하고 뭔가 부족한 듯 보여 남자 출연자들이 자꾸 챙겨주던 16기 상철. 그는 여러 매력이 있었지만 조곤조곤하게 말하는 말투가 결정적 한방이 아니었나 싶다. 사람들 댓글에 놀라웠다. 낯설 통털어 제일 매력적인 사람. 외모가 전혀 안 보인다. 나는 시애틀 2시간 거리 사는데 만나서 결혼하고 싶네요. 궁금해서 그의 형도 찾아봤는데 그도 국화빵이었다. 이쯤 되면 그의 부모님이 궁금해진다. 질문하는 유일한 아이.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 그는 항상 질문한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그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그 애는 알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행동력이 있다. 요즘은 집에 CD 플레이어가 거의 없고 노트북에 CD 들어가는 곳도 없다. 교재의 원어민 발음을 듣기가 힘들어 출판사 홈페이지를 알려줬다. 스마트폰으로 듣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실천하는 아이는 거의 없다. 이 아이는 저번에 질문했다. 알려주신 이름으로 찾으니 펜션이 나오던데요? 펜션? 너무 귀여워서 바로 찾아보여주었다. 진짜 펜션이 제일 먼저 떴다. 선생님은 아이들 발음이 들어보면 안다. 원어민 발음을 듣는구나. 안 듣고 그냥 자기 멋대로 말하는구나. 발음이 예뻐진 애들도 있고 늘 그대로인 애들도 있다. 실행하고 질문하고 발전한 아이들은 소수다. 그게 늘 안타깝다. 나도 원어민 발음의 컨텐츠를 꼭 들으려고 노력한다. 그게 실행력이고 실행한 만큼 성장하는 거니까. 어머나 설탕? 의사들의 반란이란 책을 오디오북으로 두 번 들었다. 그 책에서 건강의 핵심은 노후 설탕이라고 했다. 고지혈증의 다음 스텝은 당뇨라고. 당뇨는 발가락이 썩고 눈이 실명하는 무서운 병인데 약만 먹어 혈당 수치만 내린다고 했다. 고지혈증 약 먹고 당뇨약 먹고 또 무슨 약 먹고 그렇게 한가득 약을 먹고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겠냐는 질문에 생각이 많아졌다. 만일 설탕으로 요리해서 만든 음식값의 몇 배가 병원비로 들 거라고 했다. 그래서 보니 요리당만 3개 쟁여있지 않는가. 이거 어쩌나. 일단 아까우니 조금씩만 다 쓰고 양파를 갈아 설탕 대용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악마는 설탕을 주고 하나님은 꿀을 주신다. 그 말처럼 설탕은 인간을 파괴시킨다. 맘카페 게시글들을 읽다가 도넛을 15개 정도 들은 상자를 봤다. 버스까지 타고 가셔서 사오셨다고 했다. 설탕은 그렇게 많이 섭취하면 안 될 텐데 걱정이 됐다. 난 중환자실에서
한 할아버지가 사경을 헤매는 걸 직접 본 적이 있다. 발이 까맣게 썩어 있어서 너무나 깜짝 놀랐다. 모든 병이 무섭지만 당뇨는 정말 무서운 질병 같다.